영광입니다. 전 이런 자작 캠핑카 너무 좋아합니다. 하이브리드예요. 팝업되고 확장되고. 언제 만드셨어요 이거? 이거 한 3년 됐죠. 어떻게 해서 내가 봤을 때 막 20, 30만 원 쓰셨겠지 뭐. 정확해요. 지게차로 뜰 수 있다는 거는 바닥이 일단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거 저기예요. 하부 코팅제. 언더코팅. 처음 봤습니다. 하나 배웠네 또. 아, 옆에는 또 테이블이 이렇게 또 확장이 되나 봐요. 샤시 창호. 8만 원. 나봉. 저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저기 또 자작나무야. 3년 됐어요. 비 한 번도 안 됐어요? 아니 캠핑카에서도 비가 새는데. 응? 진짜로? 몇 년 전에 만났으면 더 재밌었을 거예요. 제가 풍트도 만들거든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몸 많은 거지. 감사합니다. 칸. 아 칸. 걔는 난 네 명 잘 수 있으니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한 6년 된 거예요. 6년이요? 내가 실수했네. 내가 그동안 알로캠이 최초라 했는데 선생님이 최초네. 그래갖고 막고 여기는 안 막아놨어요. 이거 어디서 파는 기성품이에요? 문짝집. 아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어 이거 오늘 도움 너무 많이 받는데? 알리에서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밀면은 12V 라인하고 220V하고 다 별도.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바닷가요 바닷가 지금. 와 일본에서 보던 게 여기 있습니다. 호로 캠핑카. 대박인데? 삼각루프 파업이야. 후방 확장 도킹 텐트까지. 오또 저랬다. 저랬어. 코쿤보다 먼저 만드신 것 같다. 사진 좀 담아도 될까요? 이게 요새 유행하는 트럭 캠퍼를 직접 만드셨는데 하이브리드예요. 팝업되고 확장되고. 언제 만드셨어요 이건? 이거 한 3년 됐죠. 3년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걸 보고 요새 업체들이 따라 만드는 거구나. 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1,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요? 네. 트럭 캠퍼에 확장되는, 또 그리고 팝업이 되는. 확장하고 팝업은 뭐 한 5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아. 근데 이제 실용성이 좀 떨어지니까 무게감도 그렇고. 무게감이 많이 나가요? 볼초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가지고 무게감이 많이 나가요. 팝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아, 선생님 각재로 하셨구나. 난 다루끼도 했는 줄 알았는데. 아, 다루끼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네, 다루끼로 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올리거나 저기 할 때 네팔티 같은 것들을 한번 입혀주면 더 튼튼해지니까. 저 무슨 생각했냐면 다루끼로 해가지고 3T나 4T짜리 뭐 2T나 3T 얇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바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FRP 네. 액상 도포. 그러면은 좀 튼튼해. 네, 그렇게 할 무게는 비슷해져요. 아 비슷해요? 네. 각재로 해서 합판 하나. 네. 양방 합판을 쳐야 되니까. 양방 쳐야죠. 선생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전 목공 작업. 아, 맞다. 내가 지나가다 봤다. 어디서 하시나요? 김포요. 김포요? 김포에 목공하는 데가 많아요. 김포 쪽은 원래 가구단지나 그런 목공 쪽이 많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캠핑카 업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캠핑카 업체요. 뭐, 제가 아는 데만 해도 한 너댓 군데 됩니다. 5, 6군데? 얘는 세컨이에요, 그리고. 아, 선생님 다른 캠핑카가 있어요? 예. 네. 뭐, 어떤 걸로 만드셨어요? 한. 궁금하다. 허벅. 다 되고 네. 층으로 해갖고 꺾여 있고. 아 요새 나오는 캐노피 캠퍼 같은 거. 네. 그래서 운전석까지 나가서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업무 중이신데. 스트레스에서는 해야 돼.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안 입혀도 돼요. 영광입니다. 전 이런 자작 캠핑카 너무 좋아합니다. 전국 팔도를 거지같이 돌아다니겠습니다. 저 안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거. 아 이거는 호로를 직접 씌우셨네. 아 호로 아니네. 누구의 아까 말씀하신 이 아파님. 네. 네. 소프트까지는 아니고요. 미들 중간. 중간이에요? 네. 왜냐면은 일반 MD나 PD가 그걸 써버리면 써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저 같은 경우 요거 다 줬는데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게 난 진짜 궁금해. 정말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제 느낌으로 각재까지요. 아, 각재 호로까지 다 해서. 야 이거 안에 루바 빼고 루바까지? 루바 끼셔도 돼요. 루바 얼마 안 해야 돼요. 루바 유절이라도 저거 히노끼잖아요. 네. 아 선생님은 도매가로 사시니까. 아니요 그걸 떠나서 이거 다 폐자재예요. 폐자재로 가면 일반인들은 못 구합니다. 왜냐면 이분은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규격 밑으로는 다 버려야 되는데. 일반인들도 구할 수 있는 폐자재예요 다. 진짜요? 네 이것도 폐자재예요. 알려주세요. 합판집 가면은 네. 조방이라 그래요. 네네네네네. 그거 다 조방이에요. 그것도 선생님이 자재를 쓰시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이나 맞아요. 일반인들은 조방 안 줘요. 이게 포터2 싱글캡 초장축이죠? 아 초장축. 이거는 선생님이 평상시 때 업무용으로 안 쓰실 것 같은데요? 업무용으로 써요. 아 그럼 이거 지게발로 내리시는 거예요? 네. 지게차로 내려서
지게차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폐자재 썼다고 하시면 이제 또 뭐 호로각에서 몇만 원 쓸 경차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봤을 때 막 2, 30만 원 쓰셨겠지 뭐. 정확해요. 그죠? 8만 원인가들.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 그게 안 돼요. 직접 DIY로 하신다라고 하면 150에서 200이면 돼요. 맞아요. 새 걸로 사도 150에서 200이면 됩니다. 추가 옵션적으로 원래 여기 저 끄트머리에 요거 날개 달아가지고 다리빨 밑으로 한 다음에 리프트업 차 내려놓고 차 빼는 거. 네네네. 리프트업을 안 한 것 뿐이지 리프트업 하게 되면. 아 여기 다리 달아가지고 뜨는 거. 네. 근데 선생님은 지게차 있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지게차로 뜰 수 있다는 거는 바닥이 일단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 튼튼하면 들면 빠삭 돼버리니까. 바닥 튼튼하고 바닥하고 비슷하게 옆으로 강성 갖고 위에가 궁금하네. 야 재밌다. 어머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보이시죠? 나 저거 보고 있었어요. 저거 버려진 호로. 네. 네네네. 야 또 돼지본드로 또 알뜰살뜰이 잘 바르셨고. 판매하는 거면은 더 깔끔하게 하겠는데. 아 선생님 이거를 구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선생님이 아까 제가 살짝 보여주신 그 사진들 보니까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포트폴리오나 업체 사진 올리는 그거 다 그분이던데요? 업체 사진만 올리는 게 있어요. 아 어쩐지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계시겠네요. 아 그러실만한 건 아니에요. 에이 업종이 있어요 이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일 많이 해요. 아 자원봉사. 네. 후원 아니면 후원들. 어우 선생님 멋집니다.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저도 선생님한테 도움이 돼야죠? 아니요. 지금부터 부담스러워. 아 알겠습니다. 원래 다 촬영 안 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진짜. 촬영도 안 하고. 네. 인터뷰 제안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아 그쵸. 엄청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TV에도 많이 나오고. 아 선생님 나오셨어요? 많이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못 알아봤어. 저도 못 알아봐요. 아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V, 인터넷 다 끊고 살아요. 아... 카페나 그런 활동도 아예 안 해요. 저는 사람들이 싫던데 나를 너무 이용해 먹는 게. 아 너무 속상해 그게. 네. 제일 속상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선 그어놓고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 나한테 이만큼 해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아 저는 안 돼요 그게. 해야 돼요. 아 그걸 못해야 돼. 생긴 것 같지 않게. 어떻게 은인을 만났네. 내가 지나갔다가 싹 태평가 한 바퀴 돌고 아 이거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실례지만 실례를 보고 쓰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지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일 스테인만 바르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저기예요. 하부 코팅제. 언더코팅. 어떤 건데 이렇게 안 끈적거리죠? 언더코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끈적거리는 게 있고 네. 안 끈적거리는 게 있는데 네. 안 끈적거리는 애들 이제 얘는 약간 딱딱하게 굳어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인터넷에 팔아요. 아 그래요? 싸지도 않고. 원래 언더코팅이 안 비싸잖아요. 이 언더코팅을 일부러 바른 이유가 일반 페인트나 그런 걸 바르면 햇빛에 떨어지나. 맞아. 그래서 언더코팅으로 한번 해놓고 두 번 해놓고 이제 또 한 번 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네네. 색이 빠지잖아요. 그죠? 나무는 참 이 조물주가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네. 사람 피부도 뭐 염색을 못하는 것처럼 얘도 뭘 발라놔도 다 뱉어내잖아요. 근데 언더코팅이 나 이렇게 지금 착색이 처음 봤습니다. 하나 배웠네 또. 와 진짜 짱이다 진짜. 전자레인지도 있고 지금 인산철은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저런 거? 알리익스프레스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 알리 없으면 안 돼. 내가 봐도. 저기 하나 있고 여기 밑에 속에 또 있어요. 아 그럼 저건 몇 암페어예요? 쟤는 60암페어 이 속에 있는 건 240짜리. 아 이거 사시고 이거 사셨구나. 아, 이거 사시고 있었어요? 쟤는 누가 준 거예요. 공짜로 얻는 것들도 많아요. 이게 호인들은, 의인들은 공짜로 어디서 얻는 게 많더라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리는 거. 아 옆에는 또 테이블이 이렇게 확장이 되나 봐요. 네. 아 샤시 창호. 나 저거 되게 좋아해요. 8만 원. 8만 원. 최고. 모기장 있죠. 다 있어요. 튼튼하죠. 잠금장치 튼튼하죠. 네. 난 저거 진짜 좋아요. 어, 선생님 단열이 지금 50단열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은 얇아 보이는데 저쪽은 되게 두껍네요. 50단열 들어가. 그죠? 50단열이죠. 아이소핑크 넣으셨어요? 골드펌? 아 요거는 들어갔어요. 아이소핑크. 아이소핑크. 대단하시다 진짜. 이게 지금 각재가 30에 30 각재예요? 30. 30에 30 각재. 프레임 뼈 프레임만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 그럼 여기도 30에 30 각재. 그래야 저희가 뭐 필요한 것들 고정을 하니까. 피스 박아서. 아, 나 진짜, 아, 나 선생님 너무 좋다. 이게 이런 거 막 박을 수 있잖아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요. 단순하잖아요. 뭐 복잡한 거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아 이런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널리 널리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우리 애기 봐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오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 아빠는 캠핑카가 있어. 심지어 두 개나. 그리고 너 그거 알아? 주말 나가면 하루 종일 나 핸드폰 한다. 안 들을 수 있어. 안 들어 안 들어. 저도 여가 시간에 지금 즐기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좀만 더 뺏겠습니다. 구경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야, 얘 또 집을 옮겨. 아, 우리 친구가 또 피해주는 거야 지금. 시차도 깔려있어요. 무시동이 돼요? 아니 잠깐. 온수난방. 온수난방이 아니고 판넷. 아 선생님 판넬은 얼마 못 쓰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일반 우리 가정에 까는 220V 그 판넬 깔린 거예요? 어. 600에 1200짜리인가? 그런 게 있고 필름이 있는데요. 네. 얘는 필름. 아 보입니다. 네네네. 필름 이렇게 저수기에. 아 저 안에 있다 저 안에. 이쪽. 네네네네네. 사이즈별로 나오니까. 아 막 60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암페어 계산을 해가지고 120암페어짜리나 240짜리 암페어로 파워뱅크로 내가 몇 시간을 돌릴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시공을 해야 돼. 선생님 가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걸 왜 계산하세요?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혼나요. 이거 그러면 지금 전기 판넬 들어갔잖아요. 그럼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어요? 240암페어짜리니까는 정확하게 하면은 넉넉 잡고 8시간 써요. 8시간. 그럼 하룻밤 쭉 충분히 자는 거네요. 충분히.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추울 때 새벽 12시에서 뭐 한 4시나 5시까지만 켜놓고 그 다음 날에 다시 하면은 이틀 정도. 이게 전기장판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열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갈아버릴 수 있게. 그쵸. 붙이지도 않았어, 일부러. 그래서 만약에, 어? 약간 까리하다 그러면, 찝찝하다 그러면, 뭐 찍힌 거 같다 그러면 바로 그냥. 교체해야 돼. 아, 우리 이쪽은 문이 개폐가 되니까 붙일 수가 없어. 아, 그러네요. 아니, 붙이려면 붙이는데 일부러 안 붙이신 거 아세요? 누가 봐도. 야,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와. 여기 또 자작나무야. 얘는 자작나무가 아닌데. 자작나무 한 판이 아닌데 얘는 자작나무 한 판을 쓰신. 방수 처리해야죠. 물 들어오잖아. 지금 보니까 여기 또 고무가 있어요. 고무가. 비가 오면은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언제 만드셨다고요? 3년 됐어요. 비 한 번도 안 했어요? 응. 아니 캠핑카에서도 비가 새는데. 응? 진짜로? 아 진짜로요. 이게 몇 업체는 제가 만들어준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어디죠? M사라고. 캠핑카만 2억짜리. M사? 근데 이렇게까지 비가 새거나 그러진 않은데 거기는. 아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이거 뭐 해요? 아까 오전에 오셨던 분은 차 자동차 호로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저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이거 호로로 만들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만 그냥 호로 몇 쪽이 있는 거고 저도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는 게 그냥 3T나 4T짜리 바르고 언더코팅. 아 이거 언더커팅 괜찮은데 이거? FRP를 안 입혀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가 이제 판재 자체가 저렴하긴 판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 일이 있어서 터지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바로 교체. 그러네. FRP는 그게 좀 까다롭잖아요. 네. 다시 그 정도 잘라내고 유리선을 다시 입혀. 네. 심지어 걔는 햇빛에 있으면 걔랑 갑자기 쫙 떨어집니다. 나무랑 FRP랑. 그거 잘 안 붙어서 그래, 저. 그러니까 잘 눌러붙여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에 만났으면 또 재밌었을 텐데. 아, 제가 볼트도 만들거든요. 지금 만두고 계세요? 자작 볼트 저희 나라 처음에 막 시급 도급. 네네네네. 그 한 12년 전쯤인가? 네. 네. 볼트 많이 만들어갖고 사고 된 게 그랬어. 우등 볼트. 우등 볼트.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허가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까칠해가지고. 아. 귀찮은 거는 또 하기 싫어서. 아. 제가 3.6T짜리 소프트 판재 갖다가 억지로 딱 순간축제로 붙여가지고 보조배 만들었거든요, 카약. 네. 작년 초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띄우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름도 봐갖고 한번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저 지금 최종으로 만들어 놓은 게 3800짜리에다가 와이드 지금 1900짜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1900이요? 네. 그거 밴데 완전히? 배요. 30마력짜리 엔진 달고. 어, 선액이 30마력짜리? 근데 못 띄우고 있어요. 그거 진짜 띄우기 힘든데, 그거 트레일러가. 트레일러 끌고 가서 신고하고 뭐하고 네네네. 등록이랑 다 해야 돼. 네네네. 그게 너무 귀찮아요. 테스트도 아직 못 해보고. 아. 한번 하긴 했는데 그 또 다음 테스트. 그거 무슨 선이죠? 그것도 아직 안 그으셨겠네요. 내 배 물 담겼을 때. 예. 그건 낫죠. 아 그건 오셨어요? 그러니까 30마력 엔진 갖다가 달고 다녔는데. 아 그럼 나가기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나가기만 하면 돼. 우든 카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지금 되게 저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또 모양 잡는 거 또 오래 걸리고. 디자인을 잘 써야 돼. 그 약간 진공 성형 같이 이렇게
불침성 같이 약간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시네요. 카약은 괜찮아요. 그죠, 그죠, 그죠. 카약은 뒤집어지라고 있는 배니까. 카약은 안 뒤집어지는 배가 아니고 뒤집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라운드를 잡고 내가 뒤집어지기 싫으면 끝에 갈매기를 주면 돼. 아. 라운드 갈매기. 컵을 주면 이렇게 난. 컵을 주면은 들어갈 때 컵 속. 팍 치고. 네. 아. 등을 꼬꾸라니.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감사합니다. 저건 싱크대예요? 나는 저거는 이제 보물 창고. 아, 보물 창고요? 식량부터 해가지고. 아,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막 그런 것들 다 언제 어디서든 뚜껑 딱 뭘 먹을 수 있게. 아, 이 표정을 못 담는 게 너무 안타깝네 나 지금. 선생님 부럽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아드님 한 분만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은 둘이 왔죠. 아, 원래는 가족끼리 갈 때는 이거 안 끌고. 네네. 칸. 아, 칸. 걔는 난 네 명 잘 수 있으니. 아. 복층으로 위에서 자고 아래서 자고. 칸 뒤에가 그러면 좀 약간 오버로 하셨어요? 아니면 뽑아지게? 아니요. 그럼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 카고 안으로 정확하게. 카고 안에 좀 튀어나온 법은 안 되는 거예요? 뚜껑 열고 당기면 안 돼. 아, 뚜껑 열고 당기면? 뒤에 이거 열고 여기 조금이라도 뒤로 튀어나가면. 아, 안 돼요? 신고해야 돼요. 어, 아, 신고를. 신고가 아니고. 구조 변경? 아. 아마 법이 그렇게 바뀐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얘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네. 얘는 정확하게 탑 안에 들어가서. 네네네. 탑을 적재로 이건... 당기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건 없거든요. 이거는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뭐라. 네, 이거는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한 거기. 네. 근데 여기서 오버돼서 내려가거나 뭐가 되면 이것도 지금 여기도 딱 닫으면 여기 딱 슬라이드 지금 맞게 돼 있어. 아파트 들어가야 돼. 아, 요거 끌고 전국 저도 돌아다니면서 배송하고 설치해주고. 미치겠다. 그리고 이제 아 오늘 늦었어 피곤해 자 그러면 어디 좋은 데 가갖고 깔고 자버리고. 저랑 똑같으시네요. 요새는 너무 더워서 스타렉스에 처박혀서 에어컨 틀고 있거든요. 겨울엔 추워서 히터 틀고. 그건 이거는 그러니까 제 목이 갔어요 지금. 좀 유일하게 인터뷰하는 거 여기 올 때마다 한 번씩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다 도망다니는데 오늘 하나도 붙잡혔어. 감사합니다. 아, 나 렉스턴 너무 궁금하네. 이것도 지금 그럼 이게 닿았을 때 높이가 그러면 2.1도 안 되겠네요? 1900이요. 1900? 얘가 1800 정도 나오거든요. 아, 지분까지 가요? 그거 세웠을 때가 1900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아, 이것도. 야,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이 하드웨어. 돌리면 돼요. 돌리면 잠겨요. 와, 이게 뭐죠, 원리가? 아,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아, 수직으로 이거. 네. 걸고리 형태가 돼가지고. 어. 여기가 지금 그렇죠, 여기 걸고리 이렇게 양쪽 걸고리 돼가지고. 아, 이게 또 내려가네. 됐다. 아, 선생님 이거는 판매해도 되겠다 진짜. 어머, 와, 아니 너무 예쁘잖아요. 얘는 지금 한 6년 된 거예요. 6년이요? 제가 이거 초창기 모델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실수했네. 내가 그동안 알로캠이 최초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최초네. 아, 선생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영상에 관해서 불편한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안 들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잠깐 저 뒤에만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네. 저게 또 샤시로 주문 제작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요거 저기에 모기장. 샤시 모기장. 아. 굳이 다른 거 비싼 거 쓸 필요가 없더라고. 이게 지금 렉스턴에도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우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 렉스 아니에요? 와. 일반 아크릴로 하면은 맞아요. 깨지니까 렉스 안으로 해갖고 막고 여기는 안 막아놨어. 아유, 모기장. 공기는 통해야 되니까. 아, 아니 선생님 나 이거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디서 파는 기성품이에요? 이거 일반 저기 뭐야 문짝집. 아, 근데 사이즈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사이즈별로 제작을 해줄. 아,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어, 이거 오늘 도움 너무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싸게 먹겠다. 아니 이거 와, 수대를 또 이렇게 활용해서. 아, 진짜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비싼 거 써요? 그러면 리모컨 해가지고 막 쫙 올라가고. 어, 리모컨은 그 수대가 되는 게 있어요? 응, 리프트 이렇게 해갖고 쫙 이렇게. 알리요? 알리에서도 검색하면 나와요. 아, 그래. 이 폴딩도 이거 안 달아놨거든요. 피스톤. 네. 근데 칸에는 피스톤이 달려있어요. 아, 여기에? 네, 슈바가.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밀면은 열려. 쭉 열리고. 근데 얘는 한 손으로 번쩍 들 수 있는 무게니까. 그렇죠, 예. 여기다가 무슨 전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손가락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무게만 맞춰가지고 하면, 그죠? 그래서 딱 피스톤 하나만 달면은 돼요. 어,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어? 목이 들어갔어? 목이 들어가. 고마워요, 친구. 별거 없어. 허락해줘서. 얘는 220V 라인.
아. 12V 라인하고 220하고 다 별도. 아예 별도로? 아,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네네. 진심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처리하지만 아드님이랑 옆에 한번 살짝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서 살짝, 예. 네. 실루엣만. 아, 멋있어. 선생님 진심 감사합니다. 도망가야지. 대화가 됐어, 대화가. 아, 그쵸, 선생님. 후드가 맞았어. 대화, 아, 손 한 번. 아.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나 코드가 맞았다는 표현 써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배만 들으시는 분들도 전화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유튜버 이름 뭐예요? 유튜버 굿잡이라고 치시면 돼요, 굿잡. 뭐 유명하진 않아요. 좋은 직업이요. 맞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친구. 아, 좋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멋져. 진짜 진심.